어디선가 생긴 작은 틈. 알아채지 못하면 한순간에 펑 터져버리는 수도관처럼. 내 몸속 이것이 새면 건강도 셀 수 있다? 우리 몸속에도 알게 모르게 건강을 망치는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. 그 정체는 바로 우리 몸의 뿌리라 불리는 장입니다. 누수가 생긴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 장 어딘가가 새고 있을 수 있다. 한방에서는 장을 수성지관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담는 그릇으로 여겼고, 서양의학에서도 장은 그릇이란 뜻의 바울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의 큰 그릇으로 여겨진 장. 그런데 그릇에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장에도 위험한 틈이 생길 수 있다는데. 장 벽에 균열이 생겨서 물이 새는 듯한 증상을 바로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.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, 고지방, 고열량의 인스턴트 식품 등을 즐기는 나쁜 식습관이 계속되면 이를 소화흡수하는 장에 무리를 줘서 결국 장벽을 손상시키게 되고 장벽의 틈이 벌어지는 장 누수 증후군을 유발합니다. 장에 틈이 생기게 되면 외부로 배출돼야 하는 세균이나 곰팡이, 미세한 음식 찌꺼기가 독소로 작용해 결국 장의 혈관으로까지 침투. 전신으로 독소를 퍼뜨릴 수 있다는 것. 무엇보다 큰 문제는요, 장 틈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면역세포들이 침투자로 인식하면서 정상 상태인 장벽까지 공격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. 결국 면역체계를 혼란에 빠뜨려서 전신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고 각종 자가 면역 질환은 물론이고 대장암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.